립밤을 발라볼까? 아, 입술이 너무 건조했다. 반갑다, 여러분. 2020년 라비의 첫 브이라이브에 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9일이죠. 1월 9일 라비의 솔로 데뷔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아유, 눈곱 껴. 눈곱인가? 눈곱이다. 자. 아무튼 저의 옆에서 오랜 시간, 아니 뭐 짧은 시간이어도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진짜로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누군가를 오랫동안 이렇게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와닿고 전달이 돼서 저의 어떤 에너지와 기운과 똑같은 말이죠. 원동력이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진짜 사실 뭐 오늘이 솔로로서 제가 앨범 처음 낸 지 3년이 된 것도 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서 안 거고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다면 짧은데 길잖아요.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라기보단 지나온 내 어떤 음악들과 앨범들과 무대와 활동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때의 내 온도들이 굉장히 기념일이라 그런지 유난히 선명하게 보여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고마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좀뭐안 주무시는 분들은 또 같이 놀고 싶어서 얘기도 하고 싶고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딱 켰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써주는 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약간 이한줄한줄 예쁜 말들 속에 여러분이 쓴 입술이 건조하네. 여러분들이 쓴한 줄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마음의 크기와 나와 함께한 시간들과 우리가 나눈 어떤 사랑들이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념일을 축하한다라는 그리고 뭐 사랑한다라는 고맙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한줄한줄 여러분들이 써준 글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예 울컥했어요. 되게 갑자기 엄청 가슴과 눈과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되게 이 여러분이 쓰는 말 속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한줄 속에. 그리고 지금 이 글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말들 이것들이 어쨌든 다 각자 어딘가에서 이 휴대폰을 들고 나한테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진짜. 그게 순간적으로 저는 되게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아니고 제3자인 것처럼 이 모습과 장면과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나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의 어떤 수많은 모습이 그냥 영화처럼 잠깐 보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게 갑자기 되게 그게 날 찐따로 만들었다. 너무 좋았어요. 뭐 그간의 감정들과 힘든 것들도 당연히 교차하고 오가고 북받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건 그냥 여러분들의 이 글들 속에 마음과 어떤 모습들이 지나가면서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죠? 제가 원래는 되게 그냥 재밌고 신나서 놀고 싶었는데
내가 다 조졌다. 조진 부위에. 자, 아무튼 여러분, 끝내는 거 아니고요. 2020년 1월 9일이죠,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19, 18, 17, 2017년 1월 9일인 것 같아요. 제가 Realize라는 앨범을 들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저의 모습을 앨범의 형태로 처음 짜잔하고 보여드린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그때로 돌아가서 약간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추억팔이일 수도 있고, 추억팔이가 아닌가? 추억여행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추억들도 그렇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일, 이때 내첫 공방이었어요. 하트 방금 누가 보내셨는데, 그런 거 같은 얘기들 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한번 좀 돌아보고, 같이 뭐 노래도 듣고, 사진 영상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되게 V앱을 길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분 만에 꺼버렸네, 나 자식이. 네.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3년 동안에 어떤 이런 재밌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놀아보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Realize에 뭐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라비. 이제 앨범으로 돌아가 봅니다. 라비 퍼스트 미니 앨범 Realize. R.EAL 숫자 1 ZE. 이때는 이제 제가 요즘은 이 미니 앨범의 개념을 EP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미니 앨범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 뭐그 어떤 변화의 이유에 있어서는 그냥 EP라는 단어가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미니 앨범은 뭐랄까요, 내가 이렇게 미니라는 단어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작잖아요. 뭔가 이 앨범은 나한테 작은 앨범이 아닌데 내가 되게 신경 쓴 거고, 되게 이 곡들이랑 만들 때 이게 어떻게 미니야, 약간 이런 게좀 유치해. 아무튼 뭐 미니 앨범이라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냥 뭔가 EP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제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니라고 안 하고 EP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 앨범은 항상 뭐 미니 앨범이든 EP든 그 규정, 어느 정도 형식적인 규정되어 있는 규모보다는 곡수도 항상 더 많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미니를 벗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만 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라비 퍼스트 미니 앨범 리얼라이즈. 이 R점 R 뒤에 이제 dot 이 점을 찍어서 이 라비라는 이름의 R 이 이니셜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내 얘기잖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R dot 이 R점 이걸 가지고 시리즈물처럼 나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다 뭐 리얼라이즈 리버스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리버스 리얼라이즈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에 좀 국한되고 있지 않고 R이라는 단어로 뭔가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저라는 사람도 좀 변하고 정체성도 조금 바뀌고 표현하고 싶은 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틀을 벗어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생각하게 된 것 같네요. 이거 말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뭔가 저도 제 생각 정리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룩북도 있었네. 아, 룩북이면 그래도 나름 최근까지 제가 R 시리즈를 해왔네요. 뭐야 안 하던 척 해놓고 아 그러니까 리미트리스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앨범의 주제와 이때 당시에 이 앨범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댓글을 좀 보면서 네. 아 일단 트랙리스트까지는 소개할게요. 1번 트랙 타이틀곡 밤 산이 형이 피처링을 해줬었고 밤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었고 밤은 뮤직비디오가 있는 타이틀곡이었죠. 그리고 퍼포먼스도 있었던 오바디 형이 안무를 짠 곡이었고 아 트랙리스트만 하자 그랬지. 네, 아무튼 그리고 2번 트랙 로즈 켄 형이 피처링을 해줬었죠. 이렇게 그리고 라디다디가 세 번째 트랙 마이크로닷이랑 제로 형이 함께했던 3번 트랙이고요. 4번 트랙이 용화형이랑 함께한 나홀로 집에 여러분들이 아 트랙리스트 맞아 그랬지. 5번 할 말이 많나 봐. 막 맘대로 하네. 5번 트랙이 아몰라 일단 Do the Dance 였고요. 6번 트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노미 그리고 7번 트랙이 뇌비우스의 띠. 오 뇌비우스의 띠 오랜만이다. SB형이 도와준 뇌비우스의 띠 이런 노래도 있었죠. 잊고 살았어. 미안해 뇌비. 예 네, 아무튼 이렇게 7곡으로 채워져 있는 미니 앨범이었죠. 첫 번째 미니 앨범 리얼라이즈였습니다. 앨범 소개 마침내 라비의 포텐이 터진다. 뻥! 픽스 라비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리얼라이즈. 라비가 데뷔 5년 만에 첫 번째 미니 앨범 리얼라이즈를 발매한다. 빅스 멤버 중 첫 솔로 주자로 활동을 하게 된 라비는 2012년 빅스의 데뷔 이래 팀의 래퍼로서 지난 5년간 발매해온 빅스의 거의 전곡의 랩메이킹을 담당해왔다. 또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빅스의 앨범에 다수 수록하는 등 싱어송라이터로서 두각을 보여왔다. 또한 2015년 8월에 빅스의 멤버 레오와 함께 유닛 그룹 빅스 LR로 발매한 앨범에서 작사 작곡은 물론 프로듀서로도 첫 데뷔하며 모든 작업에 직접 참여했고 이후 2016년 초 발매한 첫 번째 믹스테이프 리버스 그리고 7월 젤리팍스 프로젝트 댐락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였다. 그리고 2017년 1월 라비의 첫 솔로 프로젝트 리얼라이즈를 선보인다. 뒤에 엄청 많아요. 앨범 소개 옛날엔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이때 앨범 소개들은 사실 제가 쓴 게 아니었고요. 이제 회사에서 저희 또 직원분들과 뭐 누가 정리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정리해서 했겠죠. 되게 거창하죠. 이게 대박이야. 마침내 라비의 포텐이 터진다. 빵!
미치겠다. 네,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뭔가 앨범 안에 진짜 앨범이라는 걸 진짜 소개하듯이 서사라 그래. 아, 서사는 아니고 뭔가 이 작품을 만든 어떤 저의 이 앨범 의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 담겨 있기보다는 진짜로 이 앨범에 대한 어떤 소개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미디엄 템포에 어쩌고 저쩌고 장르고 뭐 이런 뭐한 뭐 사람이고 뭐 해서 뭐 한 사람이랑 같이 작업했고 뭐 그 전에 이런 거 냈는데 결국 이 마침내 이게 나왔다. 빠밤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재밌네요 이걸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다. 오랜만에 보니까 이 뭔가 그때 당시에 내가 한 프로젝트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네.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뭐 했다 뭐 했다 랍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는데 이거 나왔다 딱 이렇게 하는 게 재밌네요. 아무튼 그렇게 읽으면 뭐가 재미없어요 그래.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 마침내 라비의 포텐이 터진다 빰 이렇게 하는데 그쵸? 아무튼 아트워크는 이거 이제 막 오브제들 이렇게 이 앨범에 대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Realize라는 이 로고 디자인도 해주셨었고, 예.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저랑 함께하는 디자이너분인데 3년 전에도 저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예. 이 앨범에 7곡이 들어있고요. 이제 이때 여러분 얘기 좀 들어볼까요? 강남역 게릴라 콘서트 눈 오는 날. 맞아요. 저 그때 이 막 퍼 약간 롱까지는 아닌데 약간 퍼 좀 긴 거 입고 장갑 추워가지고 장갑 낀다 가죽 장갑 끼고 머리를 약간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살짝 앞에 살짝 갈랐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약간 컬을 넣었던 것 같아요. 맞죠? 맞나? 한번 찾아볼까 사진? 라비 게릴라 콘서트. 여기 있다. 눈이 왔고, 아, 이 눈 아래, 오른쪽 눈 아래에 이 불씨를 이렇게 했었고, 2017년 1월 21일이네요, 이 날이. 예. 네. 이때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예. 네. 걱정도 되고 재미도 있었어요. 맞아, 이거 풍선 제가 나눠드렸었죠. 이거 풍선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 있나? 이때 내가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길바닥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검은색 여기 보면 풍선을 나눠드렸거든요. 이 풍선 있는 사람 있어요? 풍선 있는 분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있는 분들. 풍선 바람 다 빠졌지만 있다. 나 있어. 그때 날라갔어. 강아지가 해치워버린. 나 있어. 아 이렇게 많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짓말에 섞여 있겠군. 아무튼. 이 밤 풍선 나눠드렸었고 이때 당시에는 데상트 롱패딩을 입고 있네요 라비가. 예. 저때 저거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입었지 저때는. 예. 아무튼 머리가 앞머리 기장이 약간 눈썹 위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고 3년 전인데 뭐 대단히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저 때도 뭐 28살 같이 생겼네. 동안인 적은 없었어 마땅히. 그래도 한번 사진 같이 보실래요? 잘 나온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날 와준 이제
어떤 우리 고마운 팬이 찍은 거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때였어. 자, 보이시죠? 불과 이 장갑. 네, 이랬었고 풍선, 이 풍선이에요. 이거 누구 손이야? 잘 지냅니까? 아무튼 이 풍선이었습니다. 1월 21일이었고요. 앨범 나온 지한 13일 만에 했던 것 같네요. 아, 9일이나 12일 만에 했던 것 같습니다. 라비 게릴라 콘서트였고요. 또뭐 있었죠, 그때? 사진 보니까 얘기라고? 아, 전혀 얘기 아닌데. 지금이랑 거의 뭐 똑같은데. 또뭐 있을까? 자, 봅시다. 아, 블랙박스 라이브. 블랙박스 라이브 이 조그만 이 흰색 강아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기억 안 나. 아, 검색해 볼까? 자, 라비 블랙박스 라이브. 맞아, 이거 했었어. 주차장에서 퍼포먼스 하고. 어우, 귀여워. 맞아, 잘 지내? 여기 잘 지내나? 아, 이름 꼬꼬. 맞아, 꼬꼬였던 것 같아요. 자, 머리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이렇게 저 위에서 찍어가지고. 자, 귀여워. 너무 귀엽죠? 170115 빅스라비. 아, 그는 좋은 민트 수트였습니다. 블로그래요. 네, 저 블랙박스 라이브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도깨비가 유행이었나 봐요. 3년 됐나 벌써?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밤! 폭탄 같은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날이 좋았다. 이번 주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블랙박스 라이브 주인공. 누군지 눈치채신 분들은 페이지 좋아요와 공유하기 후 댓글로 이분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이거 받은 다섯 분 있나요? 이거 누군가 받았을 거예요, 그쵸? 누가 먹었을까? 아무튼 그렇고요. 이때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겠죠? 또뭐 있을까요? 팬싸 때 맛밤. 맞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포트 선물로 이제 밤엔 밤 해가지고 밤 선물로 줬었잖아요. 그쵸? 그밤 아직도 안 먹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밤 아직 안 먹고 썩히고 있다. 있어요, 여러분? 인가 산옥대려. 있어요? 없나? 인가 첫방 때. 맞아, 일요일 날 민트색 구찌 수트 입었던 날이에요. 여기 머리 한쪽만, 요쪽만 따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고야쌤이 아이디어 아닌가? 팀장님이 아이디어였나? 아무튼 제 아이디어 아니었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만 따는 거좀 이상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해가지고 그때 했었던. 안 드신 분들 있군요. 역시 그럴 것 같았어. 왜냐면 밤이 이제 그냥 소장하고 싶은 분들은 또 까면은 애매하니까 더 그랬나 보네요. 또뭐 있었죠? 빨간물 흐르던 무브홀. 무브홀에서 공연했었죠. 맞아요. 무브홀에서 처음으로
앨범 나오기 전에 공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앨범 나오기 전에 공연해서 밤을 일절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등 타투. 그때 등 타투 처음 했나? 그랬나요? 아, 6781일이었대요. 1월 678일 하고 9일에 앨범을 냈구나. 그러면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비속어 가사 영어로 바꾼 거. 그치, 이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그랬었죠. 뭐였더라? Shake it, I'm Dizzy로 했었나? 아, Shake it, I'm Dizzy, 뭐 Dizzy인가 Dizzy로 했었어.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또 그냥 원래 가사를 뱉게 된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입이 기억하는 걸 뱉어요. 한복으로 막방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한복으로 막방했죠? 맞나요? 맞아. 부채 그때 부채 되게 큰 거. 그때 부채 줄었었네. 내가 먼저 했네. 몰랐고. 다음 또 드레스 코드 있었죠. 맞아. 레드로 드레스 코드 있었어. 그 공연 때. 나 앨범 사러 갔구나. 혼자. 맞아요. 그때 앨범 내가 내 CD 사러 가서 몇장 사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밤할때 2절 벌스를 이제 방송을 이제 제가 혼자 했었어 가지고 2절 벌스를 따로 방송용으로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와우. 가사 뭐지? 빵야빵야밖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랬던 방송을 했던 거가 기억납니다. 촛불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이런 게 있었나? 어두움 사라져가고 아 멤버들 소환. 맞아요. 그때 엄청 뭔가 솔로 첫 솔로 내고 멤버들이 와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엄청 졸랐지. 거의 뭐 엄청 졸랐어. 그때 진짜 엄청 졸랐지. 그래서 왔잖아요. 다한 번씩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아까 빵지한테 카톡했는데. 아무튼 그랬고. 자, 아무튼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고 이제 나머지 수록곡들 얘기 좀 해볼까 봐요. 로즈, 라디다디, 나홀로 집에, 아몰라 일단 두더 댄스, 리노미, 레비우스 에띠. 일단 뭐 로즈 같은 경우엔 캐녕이 피처링을 도와줬었죠. 이게 뭐랄까 기억이 안 나네. 로즈가 언제 처음 만들었지? 아무튼 이 기타 소리에 이 기타 루프에 제가 만들었던 멜로디가 캐녕이 너무 잘 소화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일단 그 가성이 나올 때 캐녕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멜로디였는데 너무 잘 해줘서 그랬었죠. 럭 하고
벌써 시작하는 곡이었고, 맞아. Red, Flower, Hurts, Love 이렇게 나왔었고요. 로즈는 그런 곡이었죠. 그리고 라디다디. 라디다디 오랜만이다. 뭐 무슨 노래였지? 들어볼까? 아! 오, 오래간만에 벌해. 이 노래였죠. 안무도 있었는데? 어, 기억 1도 안 나, 진짜로. 이때 당시에 이런 여름 레치세도 되게 꽂혀 있었어서 이런 사운드랑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크리스 브라운의 AO 같은 노래 이런 레치시 되게 유행 많이 했었을 때였는데 그거에 되게 영향받아서 라디다디 만들었었고요. 라디다디 기억 안 나는데 AO는 기억나네. 아무튼 그 다음 4번 트랙 나홀로집에. 나홀로집에는 이제 제가 어떤 방송에서 먼저 공개를 해서 4초 공개였나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곡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곡이 선공개곡으로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이드를 캐녕이 해줬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 캐녕을 로즈를 하게 됐고 나홀로지베를 용화형이 도와줬었습니다. 3년이 벌써 지났네요. 네. 그때 용화형이 되게 흔쾌히 도와줘서 4초 공개로 3년 뒤에 나왔어? 아 진짜 3년 걸려서 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거의 뭐 못 나왔네. 거의 되게 오래 잘 가지고 있었다 프로젝트 파일을. 예, 네. 빵지 버전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언젠 여러분들이 들은 그 4초 가이드의 어떤 캐녕 목소리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제 뭐 다음 콘서트쯤에. 캐니 시간이 된다면 뭔가 와서 함께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이때 제가 뭐 해놓은 가이드들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일들 열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백업 해놔가지고 이 컴퓨터에 없어요. 네. 아무튼 빵지는 모르는 빵지 스케줄 그렇고요. 자 다음 곡은 아몰라 일단 두더 댄스. 아몰라 일단 두더 댄스는 이제 제가 세멘스팩이랑 했었던 공연 때 엔딩곡으로 쓸만한 곡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기획 의도에서 시작됐던 곡이고 아몰라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공연을 해왔죠. 이 여러분들이 이 곡으로 많은 물을 맞으셨을 거고 제가 정말 많은 물을 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굉장히 제 공연에서 큰 역할을 해준 라비 공연의 효자곡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수였다. 그때는 근데 사실 제가 물을 잘 못 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인데 지금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되게 잘 뿌리지. 지금 뭐 원하는데 다 줄 수 있어. 이게 입 이렇게 목마르면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오케이 빡 줄 수 있을 정도로 허세. 아무튼 이렇게 잘 뿌리는데 지금 스프링쿨러잖아. 네, 아무튼 그렇게 물을 이제 좀 뿌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게 있다. 요즘은 공연장에서 물을 못 뿌리게 하는 데가 있어. 이제
장비 고장에 우려가 있으셔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자제를 권유해 주시는 공연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난 되게 아쉬워요. 다 하지 못한 느낌. 너무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뭔 얘기 하고 있었죠? 아몰라이트 앤드 더 댄스. 아몰라이트 앤드 더 댄스를 그리고 최근에 공연을 할때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왜냐면 이게 옛날 곡이다 보니까 3년 됐잖아요. 제가 조금 하면서 그 예전의 흥이 안 나와요. 이걸 너무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옛날에 써놓은 노래라서 이 랩이랑 가사랑 이게 나는 못 듣겠는 거예요. 약간 내가 막, 아무튼 쉽지가 않아. 내가 이걸 할 때, 아무튼 그래서 뭔가 되게 졸업앨범 느낌? 예, 맞아요. 뭐 지금의 나는 이제 약간 어려워. 또그 생각이 한번 들면 그리고 더 그렇다. 뭔가 잠깐만 막 약간 어려운데 입이 안잘안 떨어지네. 약간 이런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리노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노미입니다. 6번 드래그의 리노미. 리노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따라 부르는, 잘 따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공연할 때마다 리노미는 나오기 전에 이 다음 곡이 리노미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에 먼저 더귀 기울이게 되고 괜히 더 기대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리노미를 전주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멜로디도 쉬워서 멜로디도 좀 쉽고 그리고 가사가 되게 뭐랄까 따뜻해서 리노미를 많이 좋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리노미였고 입사했을 때막 들었던 거 기억나. 그때 입사했던 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궁금하네. 그리고 리노미의 이제 리노미가 약간 어떻게 보면 힐링 곡이지만 이제 좀욕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원래 세상의 멋쟁이보다 그때 막 갑자기 목막온힘 다해서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재밌어. 기억들이 나네요. 리노미는 딱 지금 이 제목과 곡들을 봤을 때 저는 공연했던 리노미로 함께했던 무대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노미는 내가 온전히 다 부른 적이 없어.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렀던 곡이었죠. 다음 마지막 트랙 뇌뷰스의 띠입니다. SB형 뇌뷰스의 띠 진짜 오랜만이다. 뇌뷰스의 띠는 제가 되게 그때 당시에 제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했던 그런 곡이었는데 그때 저가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앨범을 서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의 곡이었죠. 비유스에디. 이렇게 라비의 퍼스트 미니 앨범 리얼라이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앨범 하나 가지고 지금 엄청 오래 얘기했어요. 거의 한 4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다음 앨범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뭐 냈지? 라비 앨범.
리얼라이즈 다음에 너바나 냈네. 너바나, 너바나, 라비 세컨드 믹스테이프 너바나. 너바나는 이 지금 표지랑 트랙리스트를 보는데 되게 오묘하네요. 너바나가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었고, 이때부터 어떤 제 음악의 형태와 유형이 조금은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뭐 어떤 색깔이 있었다기보단 그냥 할수 있는 것 같은 거를 뭔가 시도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좀 진짜로 직접 표현해냈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지금 들어도 저는 뭐 좋아요. 지금 들었을 때 막, 잠깐, 리버스라든지 막 리얼라이즈는 사실 들으면 제가 지금 듣다 보면 방금 뭐야? 잠깐 못 듣겠는데? 어디 막 누가 예를 들면 뭐 어디 나오고 있으면은 꺼줬으면 좋겠어. 약간 내 생각이니까 그렇다고요. 리버스랑 리얼라이즈도 예쁘게 봐줘. 아이 뭐 그런데 그냥 내 지금의 그게 그렇다고요. 너바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유튜브로 선공개를 두 곡을 했었어요. 그첫 번째 곡이 끓는 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곡이 알코올을 제 기억에 선공개곡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유튜브로 먼저 선공개하고 앨범을 이제 유통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끓는 점 이때 저와 이 권민식 CK와의 인연이 시작됐죠. 이때 함께 같이 처음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몇번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점 시리즈의 시작이죠. 점 시리즈의 시작은 끓는 점이었습니다. 끓는 점은 지금 살짝 들어볼까? 사운드가 되게 좋아요. 이게 퍼프 형이랑 같이 트랙을 정리했었는데 하면서 저희도 와 이거는 되게 노래가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이 좀 들었고, 이때 끓는 점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약간 멈블 형태라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발성과 발음 체계가 조금은 생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썼다 안 썼다 했었어서 이 앨범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 앨범에서 라비가 발음을 이런 식으로 구사하고 뉘앙스를 구사했나라기에는 또 그런 정도의 색채를 띠진 않았고, 어쨌든 끓는 점 안에서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스탠드 마이크 하고 했었죠. 들어볼까? 아, 맞아요. 트랙리스트 먼저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까처럼 1번 끓는 점, 2번 카멜레온, 3번 너바나 지민이가 피처링, 4번 라비달로카, 5번 페이데이 초아 누나랑 오르내림 피처링, 6번 알코올, 7번 Where Am I 마이크로다 피처링. 7곡입니다. 이렇게 7곡이었는데 좋은 노래 많은데, 이때 이 곡들 지금 공연할 때도 제가 한 번씩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곡들이잖아요. 라비달로카도 마찬가지로 라비달로카도 안무 이거 우리 이거 있는 곡이고, 너바다는 뭐 여러분들 삼촌지민으로서 항상 엄청 잘 따라 불러주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득음을 했던 여러분들이 득음을 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네요. 앨범 소개. 조금 침착해졌어. 라비 세컨드 믹스테이프 너바나. 라비가 담아내는 꿈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 2018년 1월 라비가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빅스 멤버 라비는 그룹 내에서 꾸준히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진행해 왔고, 솔로로서도 수년간 믹스테이프와 곡을 발표하며 힙합 아티스트로서 역량을 키워왔다. 아, 또 이렇게 거의 여기 앞엔 카피 아니야? 아무튼
특히 라빈은 이번 앨범에서 작사 작곡 프로듀싱은 물론 뮤직비디오 콘서트 기획까지 직접 참여하며 예. 근데 이건 뭐 항상 해왔어요. 뭐 아티스트 라비의 아이덴티티를 집대성하여 단순히 한국 단순한 한국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녹여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맞아, 이 앨범의 서사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이 믹스테이프 때 제가 그때 말했던 게 너바나는 색깔을 지닌 어떤 단위의 결과물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좀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 멜로디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예, 통일감이 있는 믹스테이프였어요. 타이틀곡 너바나 소개. 타이틀곡 제목인 너바나는 꿈너마의 꿈이라는 의미로 꿈꾸던 것들이 이뤄내고 그 꿈들 속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꾼다는 내용의 가사로 세련된 비트와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신스 사운드를 적절히 배합해낸 곡이다. 예, 뭐 아무튼 이런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앨범에 대한 주제랑 아이템들을 키워드를 이제 드리면 정리를 알아서 해주셨던 때였어요. 꿈너머의 꿈,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라는 책을 읽고 꿈너머의 꿈이라는 키워드가 그때 당시 저에게 굉장히 와닿아서 사실 그 책 안에서 그 한 줄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그 내용의 맥락에 있어서.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고 이 꿈너머의 꿈이라는 게 되게 재밌다, 이 너바나라는 단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됐고 What do you love me baby?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네. 꿈에 대한 걸 어떤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곡이었고 이 보시면 되게 너바나 당시에 다양한 걸 제가 시도해봤던 걸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구간이냐면요 지금 들어보시면 이 불어로 나레이션 하는 게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제가 Now look at me if you're looking for perfection 이라는 Now look at me if you're looking for perfection Now look at me 이게 같이 나와요. 근데 이 Now look at me 이거가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Now look at me if you look 잘 들어보면 들리거든요. Perfectio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잘 섞여 있는데 이런 좀 실험적인 행위를 했었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우스 사운드 예, 약간 댄스홀 느낌이 있는 그런 트랙이었고 되게 너바나는 그런 재미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 덕존심 상해 몰랐어. 그쵸, 이거 있는지 몰랐죠. 이런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바나 쪽집게 강의. 네, 그렇고 당시에 지민이가 작업실에 와서 같이 탑라인 정리한 다음에 녹음해서 다시 같이 정리해서 녹음 다시 해서 보내줬고 그런 기억들. 라비다 로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너바나 했었을 때 제가 뭐 사실 음악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때 공연이랑 뭐 했지? 그때 뭐 했나요? 에그타르트 맞아요. 그때 유튜브 콘텐츠 찍으면서 앨범 도와줬던 사람들 에그타르트 줬었죠. 파스텔 드났다 거. 그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난 건데 너바나 같은 경우에 뮤직비디오를 알코올이랑 합쳐서 찍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알코올 때 이제 뭐 효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드러그를 같이 한 앰비션의 효은이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효은이도 찾아갔던 기억이 나네. 노란색 이 스포츠 머리 같은 거였고 나는 그때 너바나 모자를 썼을 거야. 이 너바나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모자에 체크 셔츠인데 막 여기 이렇게 여쪽은 초록색이고 여쪽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여기 안경이 모자 쓰고 막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쵸?
아, 쇼챔 300주년 무대도 서고. 300주년이 아니지 않을까? 300주년 아니 30주년도 아닐 텐데. 3주년인가? 300회인가? 300주년이면은 이게 거의 뭐몇 세기를 아무튼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 근데 그거는 너바나가 나온 뒤로 꽤 지난 후에 이제 너바나랑 프라이팬을 같이 무대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거였고 제가 이제 겐조꺼 퍼 자켓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여기 패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그때 한번 입고 한 번도 안 입었다. 그거 다시 입어야겠다. 아무튼 그퍼 자켓을 입었었고 제 기억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 그날 제가 알기론 청아가 나왔어요. 쇼챔 300회 특집 때. 근데 그때 이미 리브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을 했었나? 다 했나? 그랬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커밍순처럼 이제 좀 콜라보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를 SNS 공개하면서 스포했었죠. 맞아. 근데 그때 아마 청아는 무슨 빨간색 옷 같은 거 입고 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겐조퍼였고, 그래서 그때 되게 그 사진이 뭐랄까 좀 어두운 톤이었어가지고 뭔가 되게 퍼포먼스적인 유형의 장르의 곡으로 뭔가 둘이 나올 것처럼 느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리브가 나온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제 또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공개되는데 아마 내가 이렇게 TMI 생각나는 거 이렇게 청아한테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은 또 되게 녹음실에서 캐주얼하게 찍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약간 이 사진이랑 사진 이두 사진의 갭 차이가 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고 그때 당시에 쇼챔 300회 때 재밌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욕 가사 때문에 좀 바꿔가지고 진짜 그거 틀릴까봐 걱정했어. 그리고 머리가 그때 제가 아마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뒷머리도 좀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한테 또뭐 있었나요? 기억력. 너바나 콘서트 맞아. 너바나 콘서트 기억나네요. 너바나 콘서트 사진 좀 볼까? 너바나 콘서트. 너바나 콘서트 하니까 나온다. 일단 너바나는 이 고래가 뛰고 있는 이 민트색 세컨드 리얼 라이브 너바나가 이제 들어있는 티셔츠가 앵콜로 MD였죠 그때 당시에. 너바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예스24 홀에서 공연을 했었고 이 LED를 엄청 크게 세팅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이랑 이런 게 되게 그때 당시 너바나라는 이 꿈너머의 꿈이라는 공간을 세팅하고 싶어서 2층 무대가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져서 그 이렇게 메인 무대가 있으면 2층에 이렇게 박스처럼 이 안에 무대가 있어서 이게 왔다 덮이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때 엄청 울었죠. 맞아요. 그때 막 펑펑 엄청 울었고. 기억력 보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 건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진짜 1도 안 나. 아까
노래를 기억 못했잖아요. 뭐 기억 못했지? 뭘 기억 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렇고 그때 맞아요. 보라색 커스텀 마이크를 처음으로 맞췄었고 그 보라색 이게 퍼플 크롬일 거예요 아마 컬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 스크래치를 했었어. 두 줄을 스크래치 두 줄을 이렇게 여기까지 땄었고 네. 그리고 이때 스피커가 터졌었죠. 밤 할 때였던 것 같은데 밤 해가지고 이 마지막 후렴쯤에 뭐 어떤 떨어지는 보태니 밤에 뭐 나나나 따다 뭐 이쯤에 끊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클릭 클락 클릭 클락 범뱅의 파워야 클릭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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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뱅의 파워야 클릭 클락 부르던 그걸 계속 이어가지고 저랑 댄서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노래에 맞춰서 클릭 클락 클릭 클락 범뱅의 파워야 빵 했었을 때 그때의 쾌감은 굉장히 있었죠. 스피커가 터져가지고 그 곡을 할 때 클릭카 클릭카 하면서 여러분들은 노래가 꺼졌을 때 부르고 있던 떼창을 더 크게 불렀었고 나는 우리랑 댄서들은 당연히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 기운을 받아서 바로 우리도 이어갔었고 감독님도 그때 당시에 노래가 끊겨서 사실 당황스럽고 제일 감독님이 신경 쓰일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지막 뻥뻥앤 파워 약 할 때 이 에어샷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이걸 터뜨릴까 말까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 호흡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죠. 에. 짜릿했지. 에. 짜릿했고 되게 좋았죠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2층 무대를 꿈너머의 꿈 공간처럼 활용했어요. 맞아 이랬어. 이때 영상이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그 무슨 보라색 트레이닝 자켓 같은 거 입었었고 그랬고요. 아무튼 너바나 2 때 뭐 이런 게 있었고 수록곡 같은 경우에도 그날 공연 때 그리고 이제 너바나 참여한 아티스트들 CK 빼고 다 왔었었죠. 제가 CK랑 곡을 한 두 곡 정도 같이 했는데 한 번도 같이 무대를 못 했어요. 서로 바빠가지고 일정이 항상 안 맞아가지고 무대를 같이 못 했는데 뭐 리미트리스랑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너바나 안무도 좋았다고요. 맞아요. 너바나 안무가 하우스 댄스죠. 후기 하우스인데 오바디 형이 이제 하우스도 잘해가지고 다 해서 했었죠. CK 본 적이 없어래. 아니 엊그젠가 또 만났는데 민씨가 아니 이 형이랑 두 번 같이 했는데 무대 한 번도 같이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끌리는 점 너봐. 아무튼 그랬고 Where am I? Where am I? 맞아요. Where am I? 여러분들이 개사에서 떼창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되게 우리들만의 어떤 약속처럼 잘 이어져오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사랑 이제 누군가의 누군가의 지붕 이제 누군가의 모두가 널 좋아하지 않아도 돼. 이미 너 팬들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밤새를 울리고 있어. 난 너의 사랑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남들에게 대주지 않아. 세계의 바람들은 너 좋아서 난 그 한가운데서 조용지를 높여줄 거야. 이거 뭐야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욕 같네. 나따다다다다다다 싸워 할 때 여러분 목소리 좀 더 커지고 늦게야 우리 집에 식탁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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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바바밤. 아무튼 이런 기억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Where Am I 입니다. 이게 어떤 제 공연할 때 여러분들과의
쾌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때 난 너무 재밌어요. 내 공연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뭐 모든 가수가 아티스트가 마찬가지겠지만 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여주는 형태의 준비된 걸 나열 이제 표현하는 느낌보단 좀 같이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매력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죠. 그리고 너바나 알콜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스틸 너바나와 리미트리스 아수라 뮤직비디오 감독님입니다. 너바나 라비의 세컨드 믹스테임 너바나 2018년 1월 22일 발매됐던 너바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친 믹스테이프 키친입니다. 라비 3rd 세 번째 믹스테이프 키친. 키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사진을 그냥 찍어서 작업실에서 제가 이제 회사 여기 그루블린 작업실 세팅하기 전에 쓰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네. 디자인을 해서 만든 앨범이었고요. 너바나를 만들고 너바나를 거의 다 만들어갈 때쯤에 트랩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고스에 굉장히 빠져있었고 트랩 믹스테이프를 내고 싶어서 디자이너한테도 빠져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바나 끝날 쯤에 이미 이 키친을 세팅을 거의 다 해놨었죠. 그리고 마무리했는데 이제 좀 막 밀려가지고 6월 26일 날 나왔었네요. 네. 이것도 뭐 방송 활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트랙리스트는 1번 페이백 쿠기가 도와줬고요. 2번 스파링 3번 프라이팬 WK 와이크로 다 도와줬고 파블로프에게 콜드베이 베이식 콜드베이 여기 있네. 5번 스케리 나이트 6번 샷 이렇게 곡이 있네. 이렇게 여섯 곡으로 되어 있고 페이백 누구야 막 그냥 네, 페이백 씨 아무튼 내 가서 내 돈과 내 저작권을 지금도 맛있게 드시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페이백 쿠기가 도와줬고 이때 당시에 쿠기와 처음 작업을 같이 했는데 쿠기가 이때 당시에는 쇼미더머니 나가기 전에 였는데 쿠기가 처음 냈던 앨범을 듣고 저는 너무 좋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고 싶어서 작업을 했었고요. 페이백은 공연할 때 되게 신나는 노래죠. 훅이 좀 따라하기 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공연할 때 신나게 따라 부르는 그런 곡이고 예. 되게 뭔가 무게감 있는 훅이어서 1번 트랙으로 페이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페이백 대상 욕하고 있네. 그래 어휴. 아무튼 더러운 세상이야. 하지만 그걸 다 이겨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빛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더 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거는 보여야지. 아무튼 두 번째 스파링 페이백이랑 좀 흐름이 이어지죠. 스파링 같은 경우 노래가 생각이 안 나지. 이런
있어. 나 방금 인트로가 아예 생각이 안 났었어. 복싱, 복싱 기술 뭐 단어들로 이 God brush down past driving away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훅이었고 뭐 링 위에서 스포츠 하듯 하는 듯한 걸 이제 표현한 노래였죠. 트랩 믹스테이프라서 뭐 곡수 곡의 분수가 되게 짧기도 하고 이랬죠. 스파링 같은 경우에는 아 몰랐어요. 이 복싱에 대한 그겁니다. 아 원식 씨, 어 벌써 2시 15분이구나. 네. 네, 여러분 안 자도 되나?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 1시간 16분째 하고 있어요. 아직 키친까지밖에 못 왔어. 그죠? 괜찮대. 네, 일단은 뭐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네, 또 내일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 곡 프라이팬. 프라이팬은 이제 타이틀곡이었죠. 아 뭐야 이거 앨범 소개 봐야지. 아까 앨범 소개 안 봤네. 라비 3rd 믹스테이프 키친. 라비만의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공간. 2018년 6월 라비가 세 번째 믹스테이프 키친을 공개했다. 빅스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인 라비는 2017년 1월 솔로 데뷔 앨범 리얼라이즈 전부터 많은 믹스테이프를 작업하여 공개해왔고 이를 집대성한 퍼스트 믹스테이프 리버스 2016 그리고 이어서 발매한 세컨드 믹스테이프 너바나를 통해 프로듀서 겸 작사곡을 모두 행한 아티스트로 계속 성장하고 또 카피잖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여기 새로운 거. 3rd 믹스테이프 키친은 트랩을 전반적으로 선보이며 멜로디컨 바이브가 주를 이루던 너바나와는 다른 매력의 음악들을 담아냈다. 꾸준히 새로운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이는 라비는 키친을 통해 더욱 확립되어 가고 있는 라비만의 독립적인 음악적 역량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에, 뭐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이때 너바나라는 단위를 끝내고 다른 형태의 단위 예,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서 키친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프라이팬으로 돌아오자면 뭐 프라이팬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 부르기 편한 그런 곡이잖아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곡이냐 프라이팬 프라이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팬 내고 나선 공연을 안 했어요. 그쵸? 맞나요? 했나? 프라이팬 내고서 공연했어요? 아마 너바나 콘서트 하고 나서 프라이팬 낸 다음에 공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공연은 안 했죠. 맞아요. 아 루프탑 라이브라는 거 했었는데 루프탑 라이브에서 이제 그 뭐야 내가 이상한 거 만들었는데 그거 이름 뭐야 그 참 크래커 가지고 만드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참 크래커랑 이 재료를 저한테 주셨었는데 참 크래커 하나 방울토마토 하나 참 크래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가 아 카나페 그래 이걸 카나페라고 만들었어. 난 카나페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예 이렇게 뭐 참치 깔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썰어가지고 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가지고 약간 이거 햄버거처럼 만드는 건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봤다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그거를 이제 옆을 누나들이 봐가지고 옆을 누나들이 도현 누나가 이제 나한테 라비야 너 요리 똥멍청이구나 라고 말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에. 그리고 그때 막 맞아 그때가 여자 플러스 할 때였어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여자 플러스 할 때 초반인가 무슨 뭐 요리하는 것 같은 거를 살짝 했던 게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할 때 근데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도현 누나가 나한테 너 요리 못하지? 갑자기 이랬었어. 내가 뭔가 하는데 엄청 어설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걱우걱 하고 있었는데 너 요리 못하지? 라 그랬나?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말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면서 누나가 엄청 재밌게 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옆으로 하는 게 저는 되게 떨렸어요. 그런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 자체도 처음이었고 근데 너무 좋은 누나들 만나서 재밌게
했었는데 엄청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누나들을 알게 돼서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예. 그리고 서로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1박 2일 할 때도 누나들이 진짜 너무 많이 축하해 줬고, 특히 도현 누나도 너무 많이 축하해 줘가지고 진짜 되게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예. 비열 요가, 비열 요가. 아무튼 그런 거 했었죠. 자, 뭔 얘기하고 있었죠? 아, 카나페 그랬었고, 방송은 마땅히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방송도 안 했고 공연도 안 했었던, 그 콘서트 같은 것도 안 했었던 키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사실 이 키친 믹스테이프 중에 스케리 나잇을 되게 아꼈어요. 스케리 나잇이 되게 뭐랄까 엄청 좀 노래가 어려운데, 지금도 보면 이 음원 사이트에서 스케리 나잇이 리스너 수 제일 낮아. 근데 뭐 저는 스케리 나잇이 되게 뭔가 이 가사는 또 이 노래 분위기와 다른 그런 제가 좀 힘들었던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기괴하게 표현해봤던 그런 곡인데, 스케리 나잇 한번 들어볼까? 근데 이거 밤에 들으면 좀 무서워. 밤을 먹는 나이네. 날 어둠만에 가두고 제법 장세게. 무채색만이 담긴 발렛 꽃짙은 그레이세 두 덮인 스테리 나잇. 우영청 밝은 날 아래 눈이 오하네. 나도 꽤나 불안감해. 나도 말 말해 우창차게 창차게 그게 나처럼 아무튼 이런 노래고, 저는 스케리 나잇을 되게 아꼈답니다. 같이 들으니까 안 무섭대. 그리고 파블로프에게 있었죠. 맞아요, 파블로프에게가 제가 알기로는 키친의 성공 개곡으로 유튜브로 공개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때가 이제 콜드베이와 처음 함께 했던, 이게 이때 당시가 제가 이제 콜드베이 고대 그거 사이퍼 보고, 콜드베이가 고대 사이퍼 영상이 있어요. 그 좀 유명한 건데, 킬리코모리라는 영상에 콜드베이가 마지막 벌스로 나와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래, 콜드베이 파티션 저기 있는 걸 뽑았어요 이거 하는데, 뭐 뭐지 얘 좀 뭔가 느낌 있는데, 생긴 것도 좀 잘생긴 것 같고, 뭔가 똑똑한 친구가 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내가 진짜 오인섭 인스타를 내가 진짜 열심히 찾았어. 막 댓글 다 보면서 얘 인스타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열심히 찾아서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양재 탐탐에서 만났는데, 얘가 그때는 좀 지금보다 체격도 있고, 그러니까 체중이 좀 더 나갔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더 이제 활동도 하면서 노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살을 자기가 먼저 뺐었더라고요. 유럽 투어 때, 유럽 투어 게스트 콜드베이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콜드베이가 갑자기 살을 빼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생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뭐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준비하거나 이렇게 노출되고 싶었던 애가 아닌데 되게 얼굴이 막 선이랑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고, 양재 탐탐에서 처음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죠. 막 나 이게 궁금했어. 이 음악을 얘가 취미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랑 하나 작업을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블로프에게를 참여를 했었죠. 그 양재 탐탐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콜드베이도 이사 갔어요, 양재에서.
사실 면접은 그때 본 거 아니가? 아니요, 그런 생각은 그때는 없었고, 예. 콜드베이와 그냥 만나서 궁금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되게 보거든요. 뭐 유튜브랑 사운드 클라우드 계속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친구였습니다. 파블로프에게 음악이 지금 비된 지 오래됐어 막 하면서 톤도 특이해 그랬고요. 그래서 얘가 아마 날 안 믿었을 거야. 처음에 내가 이상한 사람일까 봐. 아무튼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콜드베이와의 인연이 처음 시작됐었고, 이렇게 세 번째 믹스테이프 키친이 6월 26일 날 발매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대충 1년 반 전이네요. 정확히 대충 뭐야. 아무튼 1년 반 전쯤에 나온 믹스테이프인데, 와 1년 반 만에 나 진짜 많이 더 좋아졌다. 스케린 나이 들었는데 아까 내가 들으면서 지금이었으면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달 뒤에 Adorable이 나왔습니다. 싱글, 여름 싱글이죠. Adorable도 사실 프라이팬 만들었을 때 이미 있었던 곡이었고,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이 오기 직전에 먼저 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뭐 좀 사정상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8월 31일 여름 끝자락쯤에 나왔었는데, Adorable은 좀 이렇게 휴양하는 느낌의, 휴양지에서 들으면 좋은 노래인데,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Adorable은 이 선글라스가 커버로 되어 있었고, 요섭이 형이 피처링을 해주셨죠. 제가 요섭이 형이랑 언젠가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던 형이었는데, 너무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요섭이 형이 그때 되게 바쁘고 막 라디오도 하고 계셨고 이랬는데 오셔서 녹음도 잘 해주시고, 저는 형이 너무 편하게 부르셔가지고 형한테 이거 좀 너무 낮아요? 그랬더니 형이 아니 높은데? 무슨 소리야 높은데? 이러시면서 그래서 아 그래요 죄송해요 하면서 그냥 바로 다시 이어서 했었는데, 예. 요섭이 형이랑도 이거 무대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요섭이 형이랑 꼭 같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에서 라이브는 했었는데 요섭이 형이랑 이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없어서 뭔가 요섭이 형 오면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Adorable 앨범 속에 Adorable 마이애미에 여행을 다녀와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처음 썼구나. 이때가 내가 처음 쓴 그건가? 앨범 소개? 그쵸?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까 계속 기존에 읽어왔던 그 앨범 소개 거창한 그게 좀 싫었어. 그걸 다 막 하는 게, 왜냐면 이 노래는 그런 의도와 그런 의미 거창함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마이애미 여행을 다녀와서 영감 받아 만든 노래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랬었죠. 마이애미 내가 여행 갔다 와서 샷? 아 샷! 무슨 샷? 커피? 커피샷 추가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냥 기본으로 먹어요. 아 맞다 샷! 노래 샷! 아 샷 있지? 샷! 아까 있었잖아. 보너스 트랙 샷 얘기 안 했어요? 아 샷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더
아니 이 양반아래. 아니 이 양반아. 아니 이 양반아. 무슨 커피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쵸. 사장님 샷 추가요. 예. 그 샷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빅스 콘서트 때 제가 만들 어떤 1분 반짜리였나 노래고요.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 믹스가 아쉬워. 너무 퍼져 소리가. 개인적인 감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샷은 무대를 했었었죠. 그때 샷에 샷만의 무드가 있어요. 저 오르간을 되게 투박하게 치는 듯한 빵빵빵 빠바방 그 내려치는 듯한 이 루프가 되게 인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하면 약간 중세 같은 중세 시대 같은 게 생각나요. 뭔가 사운드가. 네. 그래서 빅스 앨범과 콘서트의 어떤 인트로 곡으로 쓰기에 너무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 색깔을 조금 녹여낸 어떤 유형의 트랙이었죠. 엔딩에 봐 총 맞는 거 나오고. 되게 울부짖는 감정에 벅쳐 있는 그런 곡이었죠. 맞아, 느와르였어. 느와르 느낌이었어 샷이. 그때 제가 아마 이렇게 셔츠랑 하이웨스트 같은 슬랙스 바지에 이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착착착 채우는 아마 의상 입었었던 것 같은데. 머리가 약간 붉은 와인색 같은 거였고 조금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머리였어요. 맞죠? 맞음? 예, 네, 맞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도라블이 나왔고 어도라블은 아무튼 유섭이 형이랑 꼭 공연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싱글입니다. 요섭이 형. 그다음 그다음에 10월 28일 날 라비의 복면가문이 나왔네요.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오늘 포텐 터트렸어. 자, 테트리스였죠. 근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터트렸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마힘. 이때 제가 정말 복면가왕 나갈 때 전 사실 많이 걱정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떨었어. 그러니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 긴장하거나 떨리지가 않았던 게 부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래퍼니까 이제 사실 내 노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편하게 하면 기대보단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1라운드 때 무슨 노래더라? 노메이크업 했었고 노메이크업하고 저 그마힘을 2라운드 곡으로 준비했었고 그리고 제가 3라운드에 내가 블랙핑크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떨어져서 못했었지. 3라운드 블랙핑크 뭐였더라? 포레버 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Forever Young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 표 차이로 떨어졌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마인만 들려드리게 됐었죠. 예. 여러분들 몰랐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것도 연습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3라운드 때 그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제가 느끼기엔 사실 그 마임이 좀 더 라이브 하는 거나 보여드렸을 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서 난 1라운드에 내가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2라운드 때 바로 내가 그래도 더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줬던 거였죠. 예. 그래서 그 마임을 2라운드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면가왕 노래가 나왔고요. 한 소절? 아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2018년이 끝났습니다. 2018년 이제 2년 전인데 벌써 2018년 때 너바나 아 홍길동 얘기 안 했네. 여기 홍길동이 있네. 2018년 1월 5일 날 홍길동 홍길동이 나와서 이제 제가 아마 훅을 인스타로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공연에서 따라 불렀었죠.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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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부르기 편하라고. 네. 이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 홍길동이 원래는 효은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효은이가 2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 홍길동 뒷부분에 그때 당시 효은이가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서 효은이 따라 나도 사이즈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효은이가 2절을 하려다가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지. 그래서 가사에만 효은이가 나왔던 그런 곡이었고 그런 홍길동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랬고 2019년으로 넘어와서 리브가 나왔습니다. 대망의 리브가 나왔어요. 2019년 2월 18일 네, 정확히 11개월 전쯤이네요. 아 자강몽 맞아. 자강몽 어디 들어있냐? 자강몽이 있죠. 아무튼 자강몽은 되게 신나는 떼창곡, 여러분들 공연할 때 되게 터지는 그런 곡이죠. 근데 뭐 자강몽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냥 신나는 노래야. 네. 그리고 다시 리브로 넘어오면 리브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제가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해온 이 활동들 속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지만 그게 물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속에 저도 힘든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정신과 마음이 사실 건강하지 못했고 그런 어려움은 뭐 요즘에는 뭐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네. 그런 괴로움이 분명히 있었고 되게 극도로 심했던 순간이었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내가 치료받고 싶고 내가
괜찮아지고 싶었고 내가 편안하고 싶었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왔었으니까. 근데 나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리브를 그래서 만들게 됐고 이 곡을 통해서 누군가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힘든 하루하루 힘든 한숨 한숨을 쉬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닿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 곡 소개가 이때 곡 소개는 좀 제가 열심히 이 곡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곡 소개가 저도 한 번씩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 같은 경우에 저도 다시 한 번씩 계속 들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어서 그래서 청아한테 더 고마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러줬던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선명해요. 여전히 너무 선명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저한테 힘이 됐던 게 이제 김창옥 교수님의 어떤 다양한 강의들 그런 걸 보다가 다양한 시간을 저도 보내면서 이 곡을 만들었고 제일 큰 건 이 곡으로 무대에 서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브가 좋은 곡이었죠. 그리고 또 이 노래가 뭐 청화덕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네. 이 노래 들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어요. 이 노래가 다른 제 곡들에 비해 뭐 그때 차트에도 좀 있었고 길게는 아니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전 사실 이 노래가 되게 좀 뭐 내 노래가 당연히 다 더 잘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지만 이 노래는 좀 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곡이었는데 그래도 그 역할로서 저희가 충분히 느낄 만큼은 예, 많이 이 곡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Leave Where do I live? 내일이 두렵고 어제는 떠올리기 싫어 Where do I live? 죽기 좋은 날 같아 오늘 I just wanna die today yeah. When I get 네, 뭐 리브도 방송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리브도 그리고 정동환 형이 맞아 편곡 피아노 쳐주셨어요. 천재야 진짜. 네, 그리고 리브 는 공연에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룩북 공연 때 아마 먼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라디오 맞아. 리브는 라디오 나갔었죠. 청아 경청 그때 나가서 그때 이거 청아가 녹음하러 왔을 때 경청 나오시면은 이 경청 친구들이랑 경청 친구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청아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경청 나갔었죠. 그때 했던 얘기들이 좀 저한테도 많은 생각을 했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디오에서 얘기했었을 때 뭔가 되게 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많은 이야기들도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뭐 스튜디오에서 뭐 이거 사진 찍고 그랬고 내가 처음 경청 나갔을 때 아마 그거 입지 않았어요? 흰색 카라티 같은 거 무슨 수건 같은 소재에 흰색 반팔 카라티 입었던 것 같은데
반팔이 아니려나? 2월이니까? 그게 두 번째 나갔을 땐가? 어? 그때 뭐 입었지? 아 아니다! 그때 그거였어. 그건 두 번째였고 처음에 그 체크 수프림 체크 야구 자켓 입었었어. 아 지금 멜론 검색어 1위라고요? 오 멜론 실검 1위 라비. 지금 다들 같이 듣고 있구나 이거 보면서. 귀엽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예. 그때 그래서 체크색 입었고 아마 머리를 무슨 이때 당시 제가 꼬불꼬불한 머리를 좀 했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막 내가 스네이프 교수 같은 머리 하고 왔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EBS라서 뭐 입을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멜론 사재기들 으방해라. 으유. 그러니까 이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해당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보지만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까. 이 앨범을 가수가 내는 데까지 고생을 많이들 하지만 그 앨범을 위해서 준비를 같이 해주는 스태프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 팬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정말 안 좋은 현상이죠. 그들의 땀과 노력과 네. 시장을 생각하면 아무튼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 차트에 있었다는 게 참 아름답구만. 어쨌든 아름답나? 그런 피해를 봤던 거 네. 여기까지 아무튼 그리고 라디오 그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리브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시도 소리 지르고 있네. 리브.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지금 저 피처링 해준 아티스트들을 다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그리고 사실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기회가 있었을 때 꼭 표현하고 싶고 받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싶은 게 되게 제 마음이라서 그리고 제가 또 아직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솔로 첫 공연할 때 리얼라이즈 공연 때 에릭남 형이 제 어떤 첫 공연 첫 번째 화환을 보내줬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형의 이 섬세함에 뭔가 되게 따뜻함을 느꼈었고 그래서 제가 에릭남 형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한테 되게 크게 사실 그렇게 많이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에릭남 형과 저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고마웠어가지고 에릭남 형 공연할 때 그래서 제가 꼭 화환 보내려고 꼭 엄청 기억하고 있다가 보내드리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항상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청아도 항상 너무 고맙고 지민이도 너무 고맙고 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뭔가 같은 뭐 스케줄을 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거나 이러면은 뭔가 커피라도 한번 돌리고 싶고 뭐라 만약에 뭐 도움이 필요하면 꼭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근데 내가 안 도와도 너무 잘 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너무 보기 좋고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과 다양한 스케줄 속에서
힘든 감정들이나 아픔이 생기진 않을까가 오히려 걱정되는 예. 현시대의 슈즈 청아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조금 지난 이제 2월 18일 이후에 3월 5일 날 라비 세컨드 미니 앨범 룩북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도 미니 앨범이라고 했었네요. 예. 두 번째 미니 앨범 믹스테이프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네, 많이 냈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됐다라는 게 되게 더 많이 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3월 5일 8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1번 룩북, 2번 턱시도, 3번 레이어드 세이, 그리고 4번 녹눔점 콜드베이, 5번 런웨이, 6번 유니버스 릭 브리지스, 그리고 7번 후디 시도 라프산도, 8번 보너스 트랙으로 리브 청아가 도와줬고요. 이렇게 8트랙이 들어있는데 패션이란 키워드로 만든 앨범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노래 하나하나씩 말할 때마다 이건 멜로디가 다 생각났어. 이 룩북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클로젯이라는 이름으로 앨범 제목을 처음에 정했었어요. 옷장이라는 아이템으로 앨범을 만들어서 이 앨범도 이렇게 옷장이 커버, 옷장 화면이 커버인 것처럼 이 안에 행거처럼 이렇게 브르륵 옷 걸려있으면 그 안에서 옷 하나씩 꺼내 입듯이 오늘은 뭐 턱시도, 오늘은 뭐 좀 레이어드한 룩, 오늘은 뭐 후디, 막 오늘은 뭐 이런 걸 상상하면서 처음에 클로젯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가 룩북이라는 키워드가 옷장보다는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후에 들어서 룩북으로 바뀌면서 이제 앨범 자켓도 이제 여기서 의상도 되게 다양하고 머리도 되게 다양한 거를 했었던 그런 앨범이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이거를 만들 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제가 생각한 머릿속에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서 좋았죠. 그리고 턱시도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도 했었고 콘서트도 했었죠. 그리고 사인회도 했었고 그래서 턱시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과의 어떤 추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추억들이 그쵸? 내 첫 팬싸. 생애 첫 팬싸였어. 올버린 머리. 세이 피처링 좋았죠. 애사월 찢었지. 맞아요. 이런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 그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여러분들 만났던 게. 그리고 턱시도는 놀라운 토요일에서 감사하게도 또 우리 피디님 픽으로 턱시도가 이제 앨범이 문제로 나왔었죠. 근데 이 해리 저격수님께서 너무 빨리 맞추셨다고 저는 살짝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세요. 정말. 아무튼 그래서 턱시도는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토요일 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1박 2일에서도 제 BGM으로 많이 깔리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거 나오는 게 그래서 이 턱시도를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턱시도 그러니까 라비 솔로곡 중에 턱시도가 인지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아마. 아무튼 그래서 턱시도가 있는 앨범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방송을 좀 많이 했었어서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턱시도는 좀 레트로하고 댄스홀 같은 분위기로 했던, 사실 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힙합 형태의 앨범이 아니에요. 거의 힙합을 베이스로 어느 정도 그런 기반으로 만들긴 했지만 조금 룩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조금은 고려했던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준 세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세이가 레이어드 훅을 너무 잘 만들어줘서 진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뮤지션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세이 사랑해. 아, 그리고 공연 때 세이가 도와주러 왔었죠. 세이가 아마 파란색 옷 입고 왔을걸요. 네. 그리고 나는 막 하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무대 하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이런 거였고, 녹는 점, 골드베이와 녹는 점 두 번째 점 시리즈를 함께 했습니다. 오인섭이 이때 당시에 녹는 점 벌스를 같이 쓰고, 그러니까 녹는 점을 미리 써놨었어요. 써놨어서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맞아, 녹는 점을 미리 써놔서 진작에 녹는 점 뮤비를 찍어놨었어, 유럽 투어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럽 투어를 룩북에 나오기 전 나오기 전에 했는데, 그 유럽 쪽에 있는 뮤직비디오 팀에서 라비 투어하는 기간 중에 라비 뮤직비디오를 하나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제안을 해주셔서, 월소 맞아요, 바르샤바에서 콜드베이랑 이제 콜드베이를 그때 게스트로 같이 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녹는 점을 콜드베이한테 같이 하자 그랬어요. 가는 김에 뮤비 같이 찍자 해가지고 녹는 점 뮤비를 해서, 거기 현지에 있는 이제 유럽에 계신 현지 감독님이에요. 외국인 감독님이셨고 다 외국인 스태프들이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랑 그쪽에서 제안을 주셔서 녹는 점 뮤비를 찍었었죠. 로케로 여기로 새빨개진 내 모른 빨간 폴렛, 이렇게 갑자기 오인서 비니 쓰고 막 뒷머리 이렇게 딱 있으면서 버스 갑자기 거기 케밥 하는 버스였는데, 이 케밥 버스 딱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여기로 새빨개진 내 모른 빨간 폴렛. 어차피 그때 오인서 뮤직비디오 찍는 거 약간 어색해 할 때, 세상이 너무 와게 웬만 해도 너 알가지 너의 데 나는 너도 하고 뭐 한참 벌써 잘 썼어. 케밥 왜? 케밥 케밥 그때 인섭이가 되게 말랐었어요. 살을 막 투어하려고 빼가지고. 그리고 런웨이로 서브곡 방송 활동 했었죠. 이 기타 루프가 포인트인. 페리스를 한번 내가 가져와 버리면 어떡해. 힌트미 없어 심하게 스타일리쉬의 힌트에 청바지가 고맙대 옷이 널 입었는. 네가 머리를 자랑이면 샴푸 광고가 돼.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포르슈팅 찍는 녹음 완판이 돼. 뷰티 패션 모든 매거진 모든 브랜드가 너를 원하지. 하지만 나한테는 안 돼. Shout out.
런웨이. 런웨이는 사실 되게 그냥 편안한 노래예요. 지나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런웨이를 런웨이에 대한 이제 다른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 노래는 이렇게 심심한 맛인 것 같다고 우겨가지고 넣었던 런웨이였습니다. 맞아요. 버버리 하이웨스트 바지 입었었죠. 아, 라비 더 크래키즈 시그니처 사운드가 아마 룩북 앨범에서부터 처음 시작됐죠?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연두색 목폴라 입고, 맞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유니버스도 이제 공연할 때 제가 되게 애정하는 곡인데 이게 제가 그루블린 런칭 파티 때 이걸 첫 곡으로 골랐었어요. 왜냐면 룩북 공연 때 유니버스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유니버스를 가지고 그루블린 런칭 파티 때 그 모습이 저 지금 되게 저한테 되게 생생하거든요. 내가 이 나가는 모습을 그 그루블린 런칭 파티 스페셜 클립 보면 제가 등장하는 거 찍고 이제 그 영상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였어, 내 눈에 진짜로. 그렇게 뭔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고 어떤 또 새로운 그루블린이라는 집단과 이 시작하는 순간이 뭔가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그때 유니버스 노래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과 그 같이 교감했던 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버스가 맞아요. 애플뮤직 광고로 쓰였었었죠. 서재패 때 그때 정리돼가지고 처음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네. 유니버스 애플뮤직 광고도 했었어. 잘 나가는 노래구만. 네. 유니버스 There are so many time and but it's too far 그랬었고요. 후디. 후디는 시드와 랩샌더가 도와준 노래죠. 이때 이걸 룩북 내기 전에 시도를 알게 됐어요. 시도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시도의 크루를 처음에 알게 됐고 시도의 크루를 알게 돼서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시도라는 친구가 되게 노래를 잘하고 톤도 좋고 그래서 시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곡들을 막 들으면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이제 내가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서 이제 시도를 처음으로 얘는 청담 카페에서 만났었지.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시도는 좀 그때 당시에 우울했었어요. 처음 만나서 긴장했다고는 했었었는데 시도가 좀 힘들어 했었어. 되게 고민도 너무 많을 때였고 그 전 회사에서도 시도가 좀 고생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시도가 좀 그런 모습이었고 힘들어 보였어. 그리고 그렇게 처음 알게 됐고 근데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같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흔쾌히 하게 돼서 후디 진행하고 공연도 그래서 뭔가 얘가 서면은 좀 동기부여가 새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후디 피처링도 같이 했으니까 원곡자가 오면 좋겠다 싶어서 시도도 불러서 왔는데 그때 뭐 엄청 긴장했지. 이렇게 시도 와가지고 엄청 긴장해가지고 잘 그래도 잘 하고 간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루블린 이제 세팅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거절했었지. 그 좀 본인 스스로 약간 전 회사랑 애매한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뭐 잘 정리가 됐습니다. 뭐 하여튼 그랬고 이 새끼가 소중한 치웅입니다. 네, 이 새끼. 네, 아무튼 라프산도. 그 다음은 라프산도입니다. 라프산도는 어린 친구고요. 랍산도 같은 경우에도 인섭이랑 같은 크루예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랍산도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서 후디 처음에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곡 제가 같이 최근에 같이 했는데 하쿠즈 같이 했고. 예. 승환이 어린 친구고 남의 새끼가 될 뻔했네. 시도 얘기한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승환이도 제 턱시도 공연 때 왔었었죠. 얘도 엄청 떨고 막 리프트 못 찾고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맨날 이랬었는데 그랬었습니다. 랩샌더. 이렇게 2019년 3월 5일날 나온 라비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룩북이었고요. 이 룩북 이후에 한 달 뒤에 그루비룸 애들이랑 은하 씨랑 함께한 블라썸이 나왔습니다. 펩시 봄 프로젝트죠. 네, 펩시 봄 프로젝트로서 이제 제가 펩시 모델로서 2019년을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펩시 쇼케이스랑 뭐 공연이랑 이것도 다 하면서 펩시 덕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무대한 무대도 하고 되게 좋았죠. 블러썸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도 찍었었고 연기하느라고 아무튼 그랬고 그런 거였죠. 혈관에 펩시 흐르던 시절 펩시로 샤워했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펩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었죠. 펩시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이런 곡을 또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이런 콜라보 프로젝트로 이런 노래도 보여줄 수 있고 펩시 공연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름 싱글 2019년 8월 7일 VK가 나왔습니다. 라비의 VK. 나랑 떠날래 저 멀리. 베이케이라는 노래인데 여름 싱글이에요. 그래서 어드러블 내고 나서부터 여름마다 이제 여름 곡들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베이케이를 근데 베이케이도 앨범 소개 보면 친구들과 세부 여행 가서 영감 받아 만든 곡입니다. 더운 여름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시간이 괜찮다면 베이케이와 함께 떠나요 이랬는데 이것도 제가 세부 여행 휴양지를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와서 금방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앞에 나레이션이 제가 아직 한 번도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이 처음에 앞에 나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좀 뒤졌어요. 유튜브 뒤지면서 이제 썸머 베케이션을 보내는 어떤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좀 도움될 만한 소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찾다가 유튜버 분 중에 이제 아마 유학생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본인 컨텐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톤이랑 뉘앙스가 되게 이 노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마침 딱 들어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예. 쓰게 됐어요. 예. 들어보시면 아마 한국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공연 보러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뜨겁기만 하고 예쁘게 안 타네. 가을에 데닝 고비를 챙겨 담아볼까 캐리어. 꽃난 방에다 밀짚 모자 Uncle Ray의 dead girl. I know what you like. 너의 취향과 익숙해 매는 나 호텔 바닷물의 색과 모래사장과 선배들의 생김새마저도 다 They so perfect. Baby 걱정하지마. 수평선에 걸친 애가 달과 인사를 시키며 봐줄 때 베이케이가 나왔고 벌써 겨울이 돼버렸네요. 베이키가 여름에 나왔는데 그랬었습니다. 베이키 워터밤 때 베이키 덕을 독특히 봤죠. 맞아요. 이때 놀토 나갔었고 도현 누나랑 혜연이 누나랑 같이 나갔었죠. 워터밤 그때 놀토 나갔을 때 아마 저희 반다나하고 주황색 꽃난방 입고 슈가 이거 그쵸 세정이랑은 처음에 나갔었을 때 세정이랑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세은이 형 맞아요 세은이 형 있었고 그날 맞아 펜션 사장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목장갑 끼고 했었죠. 재밌었어 진짜 재밌어 놀토 진짜 라비스럽다 고집스 라지형 네. 놀토 레전드 조만간 또 녹화하러 갑니다. 한번 네, 아무튼 놀토 짱이지 최고야 베이케이였고요 그리고 베이케이에 나온 걸로부터 15일 보름 뒤에 겐 I cosmic bomb. When you're not realistic. 레오파드가 나왔습니다. 솔라 누나가 도와준 레오파드가 나왔는데요. 레오파드는 앨범 소개. 나랑 쇼핑할래? 이고요. 아이 건조해. 말을 많이 해서 지금. 그래서 레오파드가 나와서 코스믹 보이랑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해봤고 솔라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레오파드는 그래서 진짜 약간 쇼핑하러 다니는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되게 사실 어떤 이런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곡이 레오파드예요. Can I cosmic When you're not realistic First Too sexual fantasy Second Three no LED 다 말할 수 없어 Perfectly yeah. Absolutely 물적 자극이 깊게 퍼져 스며들어와 Never no Ready? The crack Wow 네 속으로 와도와 눈에 들어와 내 시력이 올라가는 듯해 눈이 도시에 여신이고 나는 먼 거야 결차설 그려가 아니 사실 흘겨봐도 넌 분명해 진짜 되게 아름다워 노란 호기무늬 shirts 빨간 이런 옷들 깔끔한 fit denim pants 어디까지 designer brand 더 화끈해 so we fit you well 겨울 너리야 두 개 관을 털어버리고 더 샵을 쓸어 담은 후에 현빛을 넘어 마무리로 걸어서 come on I want to flex with you 네 옆은 네 얼룩이 내 사로의 원조 적으로 만들어 나 baby flex with you 네 옆은 동물적인 너의 Move ya. Look at you. This pretty pump is like an animal. Baby, let me up and down. Let me up and down. Up and down. One more
good time. 레오파드도 떼창하기 좀 편하죠. 좀 뭐랄까 너바나 때 사운드들 너바나 때 사운드가 좀 잘 더 정돈되고 어 좀 더 잘 자연스럽고 흐름도 자연스럽게 어 만들어내고 완성도가 좀 더 있는 게 스틸 너바나 믹스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있는 이 레오파드가 제가 느끼기엔 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곡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스틸 너바나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지금 라비가 풀가동 모드에 들어갔죠. 발매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매를 했는데 라비 포스 믹스테이프 너바나 2가 나왔습니다. 어 이게 며칠이지? 8월 29일 8월 29일 날 나왔고요. 1번 트랙이 투톤 드립 지우랑 메이커 무비 그리고 코스믹 보이랑 작업했던 사실 코스믹 보이랑 작업한 첫 번째 곡은 투톤 드립인데 레오파드가 먼저 발매됐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레오파드 솔라누나 코스믹 보이 세 번째가 스틸 너바나 하온이랑 시도 퍼프형 프로듀싱이었고 네 번째가 OI 다섯 번째가 벌사 유스형 여섯 번째가 고객 유스형 일곱 번째가 유니콘 콜드베이 앨범 소개 내 어릴 적 꿈은 이렇다 꿈은 흥미롭게도 가까이 다가설수록 도착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루고 지나온 꿈 위에 또 다른 목표와 꿈을 끝없이 얹어가는 나를 발견했다 아마 이 꿈을 이뤄도 또다시 그 너머의 새로운 꿈을 바라볼 것이다 모두의 꿈은 아름답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 자체가 꿈과 같은 삶일 수도 꿈 너머의 꿈 널바나 가 스틸 너바나 2의 앨범 소개죠. 이건 제가 적었어요. 네. 뭔가 어떤 제 커리어적인 설명보다는 이런 단위별로 가벼울 수도 있고 제가 만들면서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좀 더 저 스스로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더 이해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앨범 소개를 이렇게 했고요. 일곱 곡이 있습니다. 첫 어떤 곡이 좀 가장 많이 좋았을까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베르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니콘은 이제 1박 2일 우리 인력사무소 유니콘 할 때 매번 나오는 이제 효자곡이 되었고 맞아요. 이때도 릴리즈 파티를 했었죠. OI 투톤 드립 OI 오랜만에 들어야겠다. 너바나 2 같은 경우에는 뭐 런웨이브라는 방송에도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랄까 릴리즈 파티를 통해서 또 릴리즈 파티 대관을 아쉽게 좀 작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너바나 2든 공연을 또 그래도 했었고 1일 2회 공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그랬던 앨범이었고요. 너바나 2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너바나 만들 때부터 했었는데 이 그루블린을 시작하면서 너바나 2를 만들기 딱 좋은 타이밍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믹스테이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지금 3년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벌써 2019년 8월 29일에 와 있습니다. 너바나 2였습니다. 벌써도 듣자고 조금만 들을게요. 2로서 제가 릴리즈 파티라는 걸 처음이었나? 아무튼 릴리즈 파티랑 이제 하게 된 거죠. 릴리즈 파티를 이 앨범은 아니지만 믹스테이프를 내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뭔가 직접 나누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고 이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또 못 들려드리게 되는 곡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공연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처음에 공연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콘서트와는 다른 매력으로 릴리즈 파티를 이제 접근을 해주셔서 와서 이제 같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곡 만들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 이야기들 이 곡에 대한 저의 어떤 다양한 감정이던 내용 이야기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매력을 저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콘서트랑 다르다. 콘서트랑 좀 다르잖아요. 그쵸? 성향이. 그래서 이런 시간 되게 재밌다. 그리고 노래도 직접 들려주고. 그래서 릴리즈 파티가 시작됐죠. 네. 그랬었습니다. 너바나 2. 굉장히 소중한 저의 네 번째 믹스테이프. 벌써 네 번째 믹스테이프죠. 3년 동안 네 번째 믹스테이프 나왔고 두 장의 미니앨범 지금까지 소개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Q&A. Q&A가 10월 9일 두 달 뒤에 딱 두 달 조금 안 되게 지나서 Q&A가 나왔습니다. Q&A는 곡 소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왜냐면 뭐 대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question and answer 그냥 이거 그 자체라서 Q&A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공연할 때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었어요. 뭔가 주고받는 느낌도 있고 따라보는 것도 따라 부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좋다면 손을 머리 위로 내가 좋다면 크게 소리 질러 지금 바로 이게 약간 만들면서 너무 기대했어요. 이거 이 곡으로 빨리 무대 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Q&A는 되게 공연할 때 너무 저한테 재밌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like this note 위에 만든 몸캐스 내 입술이 대답을 기다려 해봐줘 girl 지금 어때 이거와 좀 좀 뭔가 대화하는 듯 하면서 약간 그런 곡이었고 제네더질라가 도와줬었어요. 우리 돈생머리 제네더질라 앰비션 뮤직 아티스트고요. 반디앤 루니스 반디앤 루니스가 나왔었죠. 앨범 속에 교보문고 영품문고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퍼프형과 콜드베이 시도랑 이제 만든 곡이었고 퍼프형이랑 같이 이게 약간 좀 재즈하면서
듣기 편한 뭐랄까요 가을 싱글 개념이었어요. 가을 싱글. 반지앤 루이스 옛날에 코엑스 있을 때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도 반지앤 루이스 좀 다니셨나? 코엑스에 반지앤 루이스 있었어요 옛날에. 반지앤 루이스 루니스 네. 가 그래서 이벤트를 해주셨었잖아요. 이거 반지앤 루이스 노래 스트리밍 이벤트였나? 인상적인 시도의 후기 진짜 사실 다 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시도랑 같이 이 노래를 송캠프 하듯이 만들었던 노래인데 처음에 이 트랙 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떻게 하다가 시도가 갑자기 하면서 이 스타카토 같은 창법을 먼저 딱 구사를 해서 야 이거 좋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로 후구를 해야 이 노래는 딱 기억에 남을 만한 소프트한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난 아직 소설 같아 내가 느껴대 해가지고 네, 반디엘 루이스가 완성이 됐고요. 반디엘 루이스가 뭐 반디엘 루이스란 제목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뭐 편의점 길거리 이런 데서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우연히 뭐 시도도 어디 갔다가 자기가 들었고 그리고 또 팬분들이 이제 제 노래나 저희 노래 나오면은 막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가장 그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반디앤 루니스였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되게 편하고 어디서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노래죠. 반디앤 루니스였고 그리고 14일 뒤에 고잉 크레이지가 나왔습니다. 경희 형 우리 지금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경희 형 이 프로듀싱한 이제 멜로디 책방이라는 방송에서 아주 멋진 뮤지션 분들과 함께 곡을 냈었죠. Going crazy, you got me crazy, I'm crazy 색깔 베이지 색이 좋은데 그대는 어때 나만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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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기다리 아저씨 보고 만들었던 그런 노래고요. 그 다음은 또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다음 날이구나. 31일 날 10월 31일 날 브렉이 나왔습니다. Chillo be the savior 칠리노미 전우성과 함께한 라비의 세 번째 EP 선공개곡 브렉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벌써 두 달밖에 안 됐네요. 거의 지금 우리 3년을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브렉 같은 경우에는 칠리노미랑 같이 한 곡이고 칠리노미를 그루블린으로 영입하면서 나온 첫 번째 싱글이었는데 이 노래는 좀 이 노래 나올 때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그 따라 부르는 쾌감을 느끼시는 것 같던데 브렉 브렉 하고 브렉 할 때 엄청 신나 보이던데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세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원래 힙합의 어떤 매력의 한 부분이고 네, 아무튼 브렉 이 나온 후에 브렉이 나온 후에 내 EP가 나오기 전에 콜드베이커 피처링 한 게 나왔었다. T
TML 콜드베이커 피처링한 게 나왔었는데 이거 내 파트 뭐였지? 분노한 네 베이스인 걸 난 너무나 열렬답던 네 주변에 주둥이를 털어댈수록 넌 혼자가 될 거야 셀 수도. 이거는 약간 분노로 가득 차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벌스였어요. 좀 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었어서 재밌게 금방 작업했어요. 저것도 11월 3일날 나왔었고 그로부터 5일 뒤 라비의 가장 최근 큰 프로젝트였던 라비의 3rd EP라는 어떻게 해야 돼? EP라는 이름으로 미니앨범이 바뀌었죠. EP 리미트리스 파트 1이 나왔습니다. 리미트리스는 제가 되게 사실은 아끼는 EP거든요. 왜냐면 이름을 EP로 바꿔서는 아니고 그냥 리미트리스 자체가 사운드를 엄청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저의 어떤 앨범 단위의 작업물이고 저 스스로는 되게 만족도가 있는 그런 EP였는데 저는 사실 NCT를 되게 좋아해요. 리미트리스도 좋지만 NCT가 Scary Night 같은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만든 노래인데 NCT는 조금 더 안 무서워진 네. 아무튼 NCT라는 리미트리스라는 앨범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트랙이고 리미트리스도 릴리즈 파티를 했었어요. 릴리즈 파티의 매력을 제가 너바나 2를 통해서 알게 되고 리미트리스를 이제 통해서 릴리즈 파티를 두 번째로 좀 제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특히 곡이 특히나 이번엔 곡이 더 많았어서 리미트리스 파트 1, 2를 다 합쳐서 했던 릴리즈 파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고 재밌었어요. 그날도 그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오시고 싶으셨을 텐데 아쉽게 최대한 제가 하려고 두 번 하긴 했는데 연말쯤이었어서 또 대관이 예. 그랬었습니다. 리미트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제 첫 랍콘이었어요. 근데 릴리즈 파티는 랍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제 콘서트를 와보시면 이래서 다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매력이 좀 다르지만 콘서트가 좀 되게
네, 재밌으실 거예요. 다음에 콘서트 시간 되면 꼭 오세요. 리파 꼭. 콘서트는 그리고 보통 또 댄서들도 같이 하고 퍼포먼스며 좀 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리고 내 콘서트 하면 제가 느끼는 온도는 약간 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이렇게 결의를 하고 오는 느낌? 이 순간을 불태우겠다. 내가 라비의 곡을 따라 부르면서 혹은 춤추면서 뛰어놀면서 진짜 완전 즐기겠다. 오늘 완전 찢는 날이다. 약간 이렇게 오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맞나요? 뭔가 뒤졌어.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그래서 저도 공연할 때 너무 신나고 너무 저도 진짜 완전 진짜 슈퍼 탤런트 완전 진짜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죠. 그게 좀 더 콘서트인 것 같고 그런 파이팅이 좀 있습니다. 아 들켰다. 다 부신다. 목 다 쓰고 오는 날 그런 개념. 뭐 한 곡 정도 더 들어볼까요? 모든 공연을 다 그렇게 파이팅하고 가지. 그래서 내가 네 밤까지 다 새는 거야. 좀비가 많네. 각성은 파트 2라서 아직 아닙니다. 아 이거 소개를 안 했구나. NCT가 1번 트랙, 2번 트랙이 리미트리스, 3번 트랙이 베놈. 2번 트랙 리미트리스를 이제 CK랑 시도가 도와줬고, 3번이 베놈 자메즈 형, 그리고 4번이 좀비, 5번이 배드에스 콜드베이, 6번이 브렉 칠리놈이었습니다. 네. 근데 베놈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베놈을 좀 쉽게 따라하시는 것 같던데, 그쵸? 베놈이랑 좀비, 베놈파와 좀비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결이 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베놈파입니까 좀비파입니까 여러분? 다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궁금해서. 좀비 속삭이는 거, 베놈 남베놈 비슷한 것 같네. 베놈 딱 시작할 때 세지는 거 알죠? 하면서 좀 결이 달라요. 그쵸? 이렇게 11월 8일 날 리미트리스가 나왔고요. 파트 1이 나왔고, 그리고 13일 5일 뒤에 드러그가 나왔습니다. 효은이와 함께한. 와 5일 뒤에 나왔구나.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해소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좀 브릿지에 사실 이 노래의 어떤 주제가 다 나와요. 뭐 모두가 건강한 해소를 하며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밤들을 보내길 바라고. 제가 요즘 어떤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할 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 편안하고 짧은 밤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제 생각에는 이 밤이 길, 그 사람의 밤이 길다라는 게 잠이 잘 안 오고 계속 막 쓸데없다라기보다 다양한 생각들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잠 못 드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 여러 사람들한테 짧은 밤 편안하고 짧은 밤 보내라. 예. 그게 뭔가 잠 잘 들고 잘 일어나고 잠자는 게 잘 충전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3시 40분에 이러고 있죠. 아무튼 드라그는 그런 노래였고요. 그리고 열흘 뒤에, 와 빡세다, 열흘 뒤에 리미트리스 파트 2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EP. 예. 세 번째 EP 1번 Q&A, 2번 How Could You Rap Sando, 3번 Turn On The Light 12, 4번 드러그 효은이, 5번 각성이 나왔습니다.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리미트리스 파트 2는 좀 더 그 트랩이란 사운드 안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멜로디케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 놨었고 이 발매만 이렇게 좀 나눠서 하게 됐던 리미트리스 프로젝트였죠. 이 노래들도 이제 릴리즈 파티에서 들려드렸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다 이 곡들을 무대할 때도 좀 다른 느낌이고 각성도 되게 재밌고. 각성 얘기 마침 하고 있네요. 각성. 리미트리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곡이에요. 문 닫는 곡. 앨범 소개는 두려움은 벗고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숫자의 연연에 스스로를 크게 품어주지도 내몰지도 않을 것이며 과정을 통한 결과를 반복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나갈 것입니다. 늘 하던 것을 해내가며 끝없이 각성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한계는 없습니다. 리미트리스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성훈이 라디오에 나가서 좀 릴리즈 파티를 오신 분들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사실 제가 드렸었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도 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성훈이 라디오 나가서 좀 성훈이랑 했었던 것 같아요. 성훈이랑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앨범을 만든 어떤 분위기와 주제와 이 곡 앨범 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리미트리스의 의미와 의도들에 대해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죠. 2019년 11월 23일 이렇게 리미트리스 2 파트 2가 나왔었고 23일이면 이제 뭐 사실 거의 두 달 전이에요. 두 달 전에 나온 건데 사실 저는 되게 리미트리스가 나온 지 꽤 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왜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서 동시에 리미트리스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리미트리스가 과거 같은 느낌이에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11월 8일에 뭐 파트 1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딱 두 달 됐거든요. 근데 되게 옛날인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네, 저한테는 되게 옛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리미트리스가 EP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들이랑 동시에 준비 중이었어서 어떤 활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EP치고는 좀 간소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EP면은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더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뭐 사인회라든지 뭐 C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통을 안 했고 뭔가 사인회나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하지 않은 온도도 좀 있어서 사실 예. 그래서 좀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는 좀 여러분들과 더 많이 만나고 가깝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팬싸 하고 싶어요. 좀 만나서
가까이서 진짜 보고 싶고 다들. 예. 여러분들도 분명히 좀 그것만의 어쨌든 느낌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19년 이 대망의 2019년 아주 발매를 주구장창 하던 해 마지막 프로젝트 아수라. 지루해진 팔을 엎어 버릴 덩케 비아랑 펌 브레이크 Running fast out of looking back Never 기다렸지 나의 doomsday But they ain't ready for the fight game Never 둘째 가라면 so patch Feeling like I'm a go-getter All the way 네 아무튼 아수라는 이런 노래고 그루블린 천우성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좀 단체곡 같이 할 만한 거 해보자 해서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애들 만족도도 좋고 뮤비도 잘 나왔고 아수라는 되게 그리고 아수라가 공연할 때 너무 신나서 네, 되게 좋은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라 효자곡이 될 듯. 아수라 we better 락스타는 안 나왔잖아요. 락스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쵸 뭐 여러분들한테 노출된 건 락스타도 노출됐었고 예. 락스타 2020년 아마 뭐 글쎄요 락스타 아무튼 새로운 프로젝트를 뭐 하겠죠. 네, 이제 2020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년을 달려와 봤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이 오기까지 뭐 솔로 프로젝트로서 옆에서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되게 아까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함을 너무 느껴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네. 즐거웠고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2020년 내 첫 V앱은 기구하게 시작하였다. 그렇죠. 2020년도 꽉꽉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이앱 3시간 달렸네 진짜로. 지금 2시간 44분을 돌파하고 있고요. 시간 새벽 3시 50분입니다 슬슬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잘 다 있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미공개곡을 하나 들려줘 볼까? 가기 전에 그쵸? 뭐 있을까? 뭐 들려주지? 아 꼬르륵 소리나. 이거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로파이입니다. 로파이, 로파이.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해놓은 거 많아요. 지금 뭐 대충 봤을 때는 한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 한 15개 정도 세팅되어 있고, 아무튼 예, 오늘 3주년 노파일 아니고 L-O-F-I L-O-F-I Lo-Fi예요. Lo-Fi 노파일 귀여워. 아무튼 오늘 3주년 약간 축하하는 파티처럼 같이 돌아보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런 건 또 처음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재밌었고요. 돌아보고 저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고,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진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오님 다해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늦었는데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TV도 나갔지만 이렇게 또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진짜로 다들 편안하고 짧은 밤 보내시길 바라며, 노래 들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금방 또 나타날 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기운이 될 만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고마웠어.